내가 거기다 대고 와, 저 남자친구랑 가기로 해서 못 가요. 그 사람들 만나기로 한 게 먼저야? 나랑 가기로 한 게 먼저야? 아, 너랑 가기로 한 게 먼저긴 한데. 그러니까 내가 가기로 한 게 먼저인데 왜 그 사람, 왜 그걸 말을 못 하는데? 아니, 어떻게 해야 돼? 뭐, 어떻게? 야, 네가 나를 배려하는 게 맞냐, 지금? 아니, 내가 지금 시발. 생각을 해. 미안해, 육천씨, 미안한데. 적당히 해, 진짜. 사람 기분 나. 왜 싸울 때마다 이렇게 욕을 해? 그니까 왜 화, 왜 사람이 화를 나게 하는 거야? 야, 우리가... 됐어, 가지 마. 됐어, 됐어. 나 집에 갈 거야, 이제. 가! 물레동 한 카페에서 처음 만나? 지금까지 함께하는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? 아, 저 안녕하세요. 아, 처음 뵙겠습니다. 저 박태영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김선주라고 합니다. 아,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네, 이민씨다. 아, 저희가 좀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만나야 좀 편하긴 한데 제가 네. 이번 주에는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... 또 제가 그렇다고 다음 주도 미루면은 좀 만나는 게 흐지부지 될 수가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그래서 예. 3일 만에 뵙자고 했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셨어요? 아, 전혀 안 불편해요. 그, 사실 그 만나기 전에는 할 얘기가 많이 없잖아요. 그리고 또 연락만 오래 하다 보면은 뭐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. 저 이게 더 좋아요. 예. 감사합니다. 그, 선주 씨, 그 혹시 취미 있으세요? 저는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. 웨이트. 웨이트? 네네. 저도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저도 취미로 웨이트 하고 있거든요. 아, 정말요? 진짜로. 아, 저희 취미가 좀 겹치네요. 그러니까요. 아, 신기하다. 네. 아, 또 뭐 좋아하세요? 아, 저 여행 되게 좋아해요. 그 이곳저곳 다니면서 막 견본 넓히고 이런. 저도 여행 좋아하는데. 진짜요? 네. 어디로 다녀오셨어요? 여기 코로나라서 많이 못 가요. 그... 시간이 이렇게 되네. 네. 선주 씨 그 괜찮으시면요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을까요? 네, 좋아요. 아, 근데 제가 이번 주 금토는 약속이 있어서 조금 그런데. 아, 금토? 네. 그러면 저 일요일 날 볼까요? 그저 가고 싶은 밥집도 있어가지고. 어딘데요? 그 종로 익선동 아시죠? 익선동에 살라댕 방콕이라고. 네네네. 동남아 좋아하시죠? 네네, 좋아요, 좋아요. 일요일에 갈까요? 네, 일요일에 익선동에서 봬요. 네, 그럼 일요일에 봬요? 네. 네. 날씨가 좀 춥네. 우리 날씨 추우니까 손 잡을까? 손 왜 이렇게 차가워? 근데 우리 무슨 사이야? 우리 사귄 사이잖아. 우리 사귀자는 말도 안 했는데? 그 요즘에는 이렇게 손 잡으면 사귀는 거라고 하던데? 야, 누가 그래? 아, 내 친구가 요즘에 사귀자고 말로 하면 되게 촌스러운 거래. 아니지, 사귀자고 말을 해야 사귀는 거지. 그래야 좀 상대방의 마음도 확실하게 알고. 아, 그래? 선주야, 우리 사귈래? 그래, 좋아. 잘해줘. 아빠 가게 한번 놀러 오라는데? 아버님한테? 응. 아, 근데 우리 좀
만난 지 너무 얼마 안 되지 않았어? 그냥 뭐 가볍게 편하게 놀러 오래. 근데 내 생각에는 있잖아. 우리 만난 지 너무 얼마 안 됐고 마냥 편하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시간 좀 지나면은 나중에 같이 인사드리러 가면 안 될까? 그래, 알겠어. 응. 고마워. 그 다음 주. 태영. 아빠가 한번 놀러 오라고 다시 얘기하는데. 아버님이 또 오라고? 그래, 가자. 우리 두 번이나 거절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다. 그러면은 그 아버님이랑 얘기해서 시간 되는 날 한번 여쭤보고 날 한번 잡아봐.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아무 때나 오래. 가는 거 확정이었구나. 아, 맞네. 아, 그러면은 다음 주는 너무 빠른 것 같고 다다음 주 어때? 다다음 주 그래, 좋아. 그래, 다다음 주에 가자. 그래. 아, 이쁘네. 엄마, 아빠, 우리 왔어. 아이고, 아이고, 그래. 네, 아버님, 어머니, 안녕하세요. 저 손주랑 만나고 있는 박태영이라고 합니다. 아이고. 여보, 어서 와요, 태영 군. 아, 안녕하세요, 어머니. 아, 어서 와요, 어서 와요. 잘 왔네, 잘 왔어. 예, 예. 네. 태영 군 생일이라면서요? 아, 그러게 나 말이야. 생일인데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고 또. 어? 아, 예. 고맙네. 아, 생일 축하해요. 아, 예. 축하해요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예. 태영 한 잔. 아, 예, 예. 편하게 하죠. 너를 위해서 나 궁금한 거 있어. 응, 뭔데? 넌 나 어떻게 생각해? 뭐야, 갑자기? 아, 갑자기 아니야. 어떻게 생각해? 아니,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지. 와, 너 부끄럽게 왜 그래? 뭐 부끄러워. 그게 다야? 난 있잖아. 내가 생각하는 너는 내가 앞으로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. 어? 지금까지 너 만나면서 이렇게 타인을 존중할 줄 알고 세상을 예쁘게 보고 또 되게 화목한 너네 집 보면서 너가 그런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다는 생각을 했어. 그래서 나는 그런 너하고 앞으로 평생 함께 하고 싶은데 나랑 함께 해줄래? 그래, 좋아. 진짜로? 손주야, 사랑해. 나도 많이 사랑해. 내가 더 사랑해? Love 내 작은 맘 속에 그 속에 선주는 성격도 똑부러지고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줘서 참 좋아. 내가 잘못한 경우에도 막 화내는 게 아니라 잘 정리해줘서 말해주고 예쁘게 말해줘서 그럴 때마다 항상 고마워.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선주는 나보다 성숙한 인격체인 것 같아. 이번에 결혼 준비하면서 선주가 다 준비하고 정리하고 그냥 나는 따라다니기만 했잖아. 그런 거 보면서 아, 내가 사람 정말 잘 만났구나, 더욱더 이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고,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싸우지 말고 잘 살자. 사랑해.
보니까 이별을 경험하고서 널 만났지. 그래서 더 시작이 두려웠지. 하지만 누군가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된 건 네가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좋을까. 하루 중에도 잠시 내 목소리를 들으면 함께 있는 것처럼 너도 느껴지는지.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갈 때 그곳